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유샵과 레샵이 적용된 예제인데 라샵, 시플랫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하샵, 도샵, 그 다음에 시플랫, 라샵 같은 말이죠. 그 다음 소유샵, 레샵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럼 같이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0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은 1, 2, 3, 4번 나눠서 하셔도 좋고요. 저는 한 번에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 갑니다. 바로 할게요. 1, 2, 3, 4. 지난 시간하고 좀 다릅니다. 보면은 C플랫인데 1번에 C플랫이 나오고 그냥 C도 나오죠. 내추럴. 아직까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개명을 보면 C, C플랫, C, C플랫, C. 그 다음 라, 라플랫, 라, 라플랫, 라인데 샵으로 말씀드리면 C, 라샵, C, 라샵, C. 그리고 라 소샵 라 소샵 라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줄은 파샵 파 파샵 파 파샵 미 미 플랫인데 이제 레샵이죠. 미 레샵 미 레샵 미.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도 그냥 C 플랫도 나오고 그냥 C도 나오고요. 끝에 보면은 라 플랫이 소샵이죠. 소샵 그냥 라. 나오고 4번 같은 경우에 레 플랫이 나오는데 이건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직관적으로 플랫은 그 음을 반음 내려라 라는 뜻이거든요. 레의 반음 미치면 도샵이 되죠. 그래서 도샵으로 불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뭐 도샵으로 표기를 하지 왜 플랫으로 표기를 했나. 네, 간혹 그렇게 두 가지로 표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음이 이렇게 하행하고 있으면 보통 플랫으로 표현을 하고요. 올라가고 있으면 샵으로 표기를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선 제가 일부러 조금 훈련이 되라고 이건 플랫으로 넣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템포는 110으로 해보겠습니다. 해볼게요. 1, 2, 3, 4. 까지는 좀 잘 되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160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60 할게요. 갑니다. 1, 2, 3, 4.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